다음은 유튜브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번에 보내주신 종목 KMW인데요. 매수가 82,800원에 비중 10%. 이 종목이 지금 59,00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. 지금 유튜브 상담 보내주시면서 이 종목 왜 이렇게 떨어지나요? 추매해야 되나요? 이렇게 질문까지 보내주셨는데요. 정재훈 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보면 속 터지는 종목이에요. 5G. 이게 5G 종목이 설비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 기대를 해왔던 그런 상황이에요. 국내 쪽에서도 5G 설비 투자는 계속 이루어져야 될 거고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에요. 근데 이제 이미 과거에서부터 크게 한 차례 시세가 나오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왔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과거에 이제 추진하려고 했었던 그 부분들이 설비 투자가 좀 더디게 진행이 됐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예상보다 나오지 않게 됐었고 두 번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작년에 삼성 쪽에서 미국의 5G 통신 장비 쪽에서 수주를 했어요. 그리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수주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삼성 쪽으로 갈 것 같지가 않아요. 그러한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최근에 시장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이게 삼성 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 장비사들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조금 더 낙폭이 크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KMW 같은 경우도 삼성 쪽에 공급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구간에서 이게 낙폭가대로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 지금 구간에서 이게 매도를 하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많이 밀려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지금 82,000원대에 매수를 했다가 지금 거의 30% 가까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더라도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이게 아마 이런 식의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되면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. 그러면 7만 원대 정도까지도 흐름들은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진행하는 것보다는 관망이 좀 좋은 것 같고요. 비중이 10%시란 말이에요. 10% 비중이면 그냥 지금은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. 지금 추가 매수 진행하지 마시고 기다리셨다가 반등 타이밍을 좀 노리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. 그 이후에 이제 추후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난 이후에 좀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으니까 지금은 그냥 보유만 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뭐 한 7만 원 언저리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. 그때 좀 더 가져가든가 아니면 좀 줄이든가 그때 좀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종목 상담 계속해서 문자 상담으로 가보겠습니다. 이번에는요, 오이솔루션 보내주셨네요. 매수가가 65,200원에 비중 30%. 이 종목도 5G 종목 아닌가요? 아까 예. KMW 들어왔었는데, 이 종목 그렇죠. 상담 도와주세요, 최 위원님. 뭐 65,200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, 그러면 가격대가 이 정도 되신 것 같아요? 이 정도 된 것 같은데, 거의 뭐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. 시장에서 뭐가 좋다라고 이렇게 그냥 강풍이 불어가지고 너나 다 그걸 매수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가장 여러분들께서 경계를 좀 하셔야 됩니다. 그런 종목들은 이미 진주를 깨워서 진주 속에서 깨어나서 바닥에서 진주가 만들어서 깨어서 완전히 가버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빛이 나면은 때로는 그게 또 가치가 떨어진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5G 관련된 종목들이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 주가의 좀 흐름을 조금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는데 이거를 조금 일봉을 좀 길게 봐드릴게요. 자 일봉을 좀 보시는 게 여러분들께 좀 좋을 것 같아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헤드앤숄더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. 여기서 올라갔다가 조정 주고 올라갔다가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여기서 올라갔어야 돼요. 여기서 지금 이렇게 쭉 올라갔어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좀 빠지면서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지게 되면 장기 하락으로 들어갑니다. 그래서 가장 뭐 쌍봉이라든가 삼봉이라든가 이것도 무서운데 가장 무서운 게 헤드앤숄더입니다.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지면은 가장
위험한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이제 이 저점이죠. 일단 42,000원 이게 이제 붕괴가 돼버리면은 그 밑으로 계속 빠질 거고 만약에 5G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수주라든가 했는데 뭐 취소가 됐다라거나 이런 악재가 나오게 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게 빠지게 되면은 여기 이제 빠지게 되면은 이 앞에 있는 지선까지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. 여기서까지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뒤로 이게 이 앞에 있는 이 지지선이 무너져 버리면 여기까지 뭐 28,000원까지도 밀리게 되고 28,000원에서 20,000원까지에서 계속해서 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 회사의 본질을 먼저 보시는 게 맞습니다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회사가 돈은 벌고 있어요. 보시면은 연간 단위로 봤을 때 계속해서 지금 돈을 벌 것으로 좀 예상이 되지만은 하지만은 이 회사의 몸값 시가총액을 좀 봤을 때 그것보다 더 올라왔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기 또 몸값대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계실 때 반등이 나오면은 비중을 좀 줄여가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일단은 손절 라인 같은 42,800원에서 7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려서 반등이 나오면은 이게 지금 시장도 안 좋은데 5G 이런 재료가 뭐 강력하게 나와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5만원에서 또는 52,000원 정도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또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